그룹 방탄소년단의 제이홉 씨가 미국의 대형 음악 페스티벌 롤라팔루자에 출연합니다. 롤라팔루자는 매년 시카고에서 열리는 30년 역사를 지닌 페스티벌인데요. 폴 맥카트니와 콜드플레이 등 내로라하는 글로벌 톱스타들도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. 제이홉 씨는 페스티벌의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1일 무대에 올라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인데요. 메인 스테이지를 장식하는 최초의 한국 아티스트가 된 제이홉 씨는 굉장한 도전이라며 멋진 무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.